장애인 당사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장애계가 고통 앞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다며 공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가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인 자녀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8년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선 A씨가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장애, 즉 기왕장애를 이유로 들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곧바로 유족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기왕장애라는 문구만 삭제됐을 뿐 동일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유족 측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공정한 심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다른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후에 더 많은 문제를 양상하게 될 것이 너무나 깊은 우려가 됩니다. 유족 측과 장출연은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판결이 장애인 당사자를 외면한 판례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